Hi guys, this is Jesse Sam입니다. 자, 오늘은 내 맘대로 글로벌 탑3 뉴스를 최근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제 맘대로 제 기준으로 가장 핫했던 뉴스들을 세 개 뽑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고타츄가 뭐예요? 고타츄? 그래서 내가 피카츄? 피카츄도 아니고 고타츄가 뭐야? 그랬더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고추 모양이 실제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T-T-A-C-H-E-W 이걸 보고 고타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고타츄가 아니라 가라츄죠. 가라츄. 가터는 뭐죠? 가트투에 빨리 하는 말. 가라 하는 거고 You've got to 할 때 그죠? have got는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죠? chew, 씹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알갱이가 있으니까 씹어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고타츄라고 해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Anyway, let's go. Number three. 자,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Justin Bieber입니다. 캐나디안 출신, 어릴 때부터 가수를 했죠.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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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는 거 노래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저스틴 비버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보면은 한쪽은 지금 눈을 감았는데 한쪽이 지금 얼굴이 눈이 안 감기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inger Justin Bieber has revealed he's suffering from facial paralysis after canceling shows this week. 이번 주에 쇼를 취소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facial paralysis라고 합니다. facial은 뭐죠? 얼굴이죠. 그죠? paralysis는 마비입니다. 안면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diagnosis가 받았어요. 자, 진단을 받았는데 뭐라고? Ramsey-Hunt syndrome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herpes zoster virus라는 거에 감염에 대해서 한쪽이 근육이 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쪽은 되는데 반은 한쪽이 지금 보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지금 병에 걸려서 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월드 투어, 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지금 세계나 지금 포스트폰 연기가 됐다. 포스트폰 뭐죠? 연기하다죠. 연기가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케이, 넘버 2로 갑니다. 빠밤. 자, 아,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멈추질 않고 있죠. 자, 뭐를 발표했냐면 Russians launched spy drone before unleashing deadly strike. 그죠? 아주 끔찍한,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끔찍한 공격들을, 미사일 공격들을 퍼붓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드론 띄운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걸 UAV라고 하는데 UAV는 뭐냐? Unmanned Aerial Vehicle 해서 이 약자입니다. UAV, 그죠? 사람이 타지 않은 Unmanned죠. 사람이 타지 않은 Excuse me, Aerial, 항공의 Vehicle, 그죠? 탈 것입니다. 그죠? 무인 항공기죠. 요걸 가지고 먼저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타겟을 정한 다음에 공격한다고 하는데 지금 막 원성이 맞아하죠, 그죠? 일반 무고한 시민들까지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실을 뭐 러시안 MOD라고 하는데 MOD가 뭐냐면 Ministry of Defense, 국방부에서 막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죠?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자, 넘버 원 갑니다. 넘버 원 CNN 뉴스입니다. 자, 어제자 뉴스인데 팩트체크가 들어왔습니다. Joe Biden, President of United States. 자,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바이든이 firstly, falsely, 뭐죠? falsely. 자, 실수로 잘못해서 claim, 주장했어 뭐라고? US가 has fastest growing economy in the world. 세계에서 fastest를 썼죠. fastest. 가장 빠른 성장하는 경제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단어 조심해요. 특히 정치인들 단어 조심해야죠. fastes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 알죠? east 뭐죠? 이거 east 붙으면 최상급이죠. 가장 빠른 성장하는 economy라고 해서 테크를 지금 당했습니다. 자. faster 하거나 아니면 그냥 faster인데 faster 비교급 좀 빨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faster 빠른 애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fastest를 쓰는 바람에 지금 CNN에서 fact check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제로 US economy는 grew by 5.7%, 5.7% 성장했습니다. 뭐가 5.7%인가요? GDP가 5.7% 상승합니다. GDP는 뭐였냐면 Gross Domestic Product, 그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Total Monetary or Market Value of All the Finished Goods and Services Produced Within a Country's Borders. 자, 국경 안에 있는 나라에서 총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가 얼마나 지금 튼튼한가 보여주는 인덱스죠. 숫자죠. 그런데 5.7% 했는데 우리 굉장히 좋아라고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안 좋죠,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죠, 지금? 상당히 총기 사건 때문에 곤혹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렇죠? 너무 슬퍼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또 밖으로는 지금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껄끄럽죠. 그런 상황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죠, 지금?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자, 물가 상승 압박이 너무나 실제로 와닿고 있습니다. 가솔린 있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솔린이죠. 왜냐? 대중교통이 없고 땅덩어리는 크니까 이 가솔린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려 48.7% increase. 자, 48.7%가 상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1년 만에, 그죠? 1년도 안 되겠죠. 뭐, from 2021이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used cars 뭐죠? 16.1%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 16.1%. food 10.1%. shelter는 거주지니까 월세 같은 거겠죠. 5.5%가 집세가 올랐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5.7% 상승했다고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반론을 태클을 거는 거겠죠. 그죠? 참고로 가솔린은 휘발유입니다. 영어로 가솔린, 가스라고도 하고, 그죠? 영어권, 영국권에서는 petroleum, petrol라고 하는데, anyway.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팩트를 들이대죠. 아일랜드는 13.5%예요. 칠리, 칠리라고 했죠? 칠레인데 11.7%예요. 터키는 11%예요.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탈리아까지 심지어 6.6% 올랐습니다. US보다 훨씬 더 빠른데요? Fastest 어딘가요? 라고 반문을 던지는 거겠죠. 그죠? 민심이, 그죠? 성난 민심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제 마음대로 골라본 세 가지 탑 뉴스가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 체스 리셉이었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Bye bye.